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1일 제3회 어린이양토사 장원경씨 및 전통놀이 경연대회를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동두천 문화원이 주최하고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후원한 이번 경연대회는 동두천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개회식 이후 사동초등학교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졌으며 객관식 20문제와 주관식 6문제로 구성된 장원경 씨가 40분간 진행됐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대양전통놀이 경연대회도 이어져 학생들에게는 옛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